횟집의 메뉴를 보면 만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가격의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저의 경우 가성비 좋은 곳을 자주 소개해왔지만 너무 가성비만 하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맛있는 곳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 유튜버이자 갓갓류 중독자인 막갱리우님이 한 식당을 보여주었는데 수많은 연예인부터 회장님까지 방문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상당했지만 이렇게 많은 유명인과 회장님까지 오는 곳이면 맛은 보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맘 먹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연예인과 회장님들이 오는 이 식당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보고 가격 대비 만족도는 어땠는지 솔직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상관없이 맞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단골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꽃새우 영번지 역삼점이에요. 꽃새우 영번지는 독도새우 전문점으로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은 해산물을 취급하는 곳인데요. 외관만 봤을 때 세련된 느낌은 아니고 식당 내부 역시 깔끔한 동네 술집 정도의 분위기인데 어떤 점에서 이곳이 핫한 곳이 되었는지 얼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저는 홀에서 식사를 한 게 아닌 별도의 룸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룸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진 그런 느낌보단 아지트 느낌의 술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에는 흔히 독도새우라 불리는 새우 3종과 단가 있는 해산물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총 4명이 방문해서 4명이 먹기 좋은 메뉴를 추천받고 술 한잔하며 기다리다 보니 이곳의 메인 메뉴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바로 꽃새우회와 찐 닭새우입니다. 흔히 꽃새우라 불리는 표준명 물렁가시 붉은새우와 닭새우라 불리는 가시배 새우가 나왔는데요. 꽃새우는 회에 닭새우는 찜으로 해서 제공되었습니다. 메뉴에 있는 독도새우 모듬 세트 한 판의 가격은 17만원이지만 4명에서 방문하다 보니까 저 세트 메뉴는 작다고 판단해 꽃새우의 단품과 닭새우 단품을 하나씩 해서 총 22만원어치를 받았어요.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독도새우의 단가가 있는 관계로 17만원어치의 양이 아쉽다는 후기가 있어서 이왕 돈 쓸 거 생각하고 왔다면 5만원을 더 쓴다 생각하고 이렇게 먹는 게 비주얼적으로 더 마음에 들고 감지만 나는 것도 덜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독도새우 2종 중에서 꽃새우 회부터 먹어봤거든요. 수조했던 활꽃새우를 바로 손질해 준 거라 탄력이 정말 강했고 그 탄력 있는 살은 간장과 만나 단맛이 확 오르는 게 비싸지만 확실히 맛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도새우는 흔히 연안과 깊은 수심에 사는 개체로 구분되며 깊은 수심에 사는 개체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날 운 좋게 깊은 수심에 사는 개체가 있더라고요. 껍질의 색이 진한 붉은색인 게 특징이고 살 자체의 맛도 진하지만 머리 쪽 내장의 맛이 특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잘 튀겨진 꽃새우 머리를 먹어봤는데 확실히 그 맛이 진했죠. 녹진하며 달고 그러면서 선도도 좋아 뭔가 녹진하게 가라앉지 않고 깔끔하게 맛있는 맛들을 전했어요. 튀김의 기름짐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 딱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참고로 깊은 수심에 사는 꽃새우는 조업량이 많지 않아 연안 활꽃새우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양질의 꽃새우만을 고집하는 곳이기에 연안 꽃새우가 나오더라도 맛있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선 닭새우를 맛볼까 하는데 이 닭새우는 가시배 새우라는 표준명처럼 가시가 돋아있어 손질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날 저를 비롯해 리우님까지 촬영하니까 보다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손질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블로그 후기를 보니 보통은 머리 쪽만 손질해주고 몸통 쪽은 개인이 손질하는 걸로 보였죠. 항상 몸통까지 손질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상황이 되면 손질을 해주시기도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닭새우찜은 육질의 탄력이 강해 씹는 맛이 확실히 있었고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었을 때 새우 단맛이 더 올라와 따로 양념에 찍지 않고 먹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닭새우 머리는 내장의 고소함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 내장의 고소함이 게와 같은 갓갓류처럼 굉장히 진했고요. 머리가 큰 편이라 밑쪽에 살이 은근히 있어 입이 심심할 때 안주로서 가볍게 즐기기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독도새우를 먹다 보니 또 다른 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건 도다리 새꼬시 삼합이에요. 가격은 85,000원으로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었지만 퀄리티 괜찮은 국산 성게도 이렇게 나와줬고 강남 상권인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이 메뉴는 아보카도와 도다리, 성게 그리고 막장을 더해 김에 얹어 먹는 건데 여기에 추가로 아까 먹던 꽃새우 회까지 더해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이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다리는 강도다리로 살이 단단하며 본인의 단맛이 강했고 회에서 부족한 고소함은 아보카도가 사르르 퍼지며 전했고 성게는 안 좋은 맛 없이 진한 단맛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꽃새우는 탄력과 단맛을 얹어 비싸긴 해도 확신에 맛있는 조합이었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즐겼지만 대체로 핑거푸드의 느낌이 있어서 뭔가 포만감을 채우고 싶어 이곳에서 인기 있는 식사 메뉴를 추천받아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간장 꽃새우 밥이에요. 가격은 15,000원으로 밥과 계란프라이, 김가루, 그리고 손질이 된 간장 꽃새우가 잘게 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꽃새우로 당근장은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꽃새우로 당근장이라서 특별할까 싶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죠. 참고로 여기엔 아까 사만 먹고 남겨둔 성게를 살짝 넣어서 비벼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게 이날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양념이 텁텁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데 간장 속 단맛이 정말 감칠맛 좋게 담겨있었고요. 그 맛의 밸런스도 좋고 대중적인 게 근래 먹은 새우장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꽃새우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 새우가 많이 씹히는 느낌은 아니었으나 작게 잘라주셔서 비빔밥 개념으로 먹긴 괜찮았으니 이런저런 음식을 먹다가 허기가 진다면 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해산물 안주도 주문하며 먹고 해서 슬슬 배가 차긴 했지만 여기서 이 메뉴를 꼭 먹어줘야 한다고 해서 어떤 건가 봤는데 이름이 특이했습니다. 바로 존슨탕입니다. 존슨탕은 부대찌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소시지의 비중이 더 크고 국물이 진득한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두새우 전문점에서 왜 이런 음식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곳 0번지가 예전엔 이태원에서 꽃새우 전문점이 아닌 여러 안주를 파는 술집을 했었고 그 당시 팔았던 존슨탕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꽃새우 전문점으로 확장한 이후에도 이렇게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해산물만 팔 것 같은 식당에 이런 이야기를 가진 음식이 있다는 게 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존슨탕의 가격은 40,000원인데 냄비의 사이즈도 작지 않고 내용물도 넉넉히 들어가 있어서 메뉴 하나의 단가가 조금 있을 뿐이지 음식 자체를 보면 상권 대비 가격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국물이 조금 더 진득해질 때까지 끓여준 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맛은 기존의 부대찌개를 농축해 놓은 듯한 진한 맛이었지만 간이 또 진한 만큼 센 건 아니라서 가볍게 안주로도 좋고 허기진 배를 채워줄 식사로도 좋아 보였습니다. 국물 맛은 약간의 단맛이 받쳐주고 있어 크게 호불호 갈릴 맛은 아니었고 햄은 고기 함량이 높은 걸 사용해 거기서 나온 육수와 지방이 국물을 더 진득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었죠. 햄의 맛도 좋고 건더기도 넉넉했기에 해산물만 먹다가 뭔가 색다른 안주거리가 필요하다 혹은 든든하게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 메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수많은 연예인들과 기업 회장님도 온다는 횟집의 음식들을 맛있게 즐겼습니다. 활 독도새우, 누구나 다 아는 비싼 식재료 중 하나이다 보니 이걸 식당에서 먹는 것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독도새우만 집중 공략할 게 아니고 강남권에서 누군가에게 독도새우를 대접할 일이 있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독도새우를 연중 먹기 편하게 전하고 다양한 양질의 수산물과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그리고 스토리를 가진 뜻밖의 존슨탕까지 있어 상권과 메인 음식들의 단가가 부담이 될 뿐 식당으로서 맛있고 충분히 매력 있다 느꼈어요. 이곳은 아주 고급진 분위기보단 아지트의 느낌, 살짝의 노포 분위기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느낌을 괜찮게 생각하신다면 후에 방문을 고려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존슨탕은 지난 몇 년간 가격 인상 없이 팔아왔지만 조만간 가격을 소폭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는 육회나 육사시미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